잘 따라가죠? 네. 좋아요, 조진세. 네. 아, 조진세 올라왔어요. 자, 이어봐 또. 정말 하죠? 왼발로. 그렇죠. 함께 듭니다. 아, 홀로 미끄러운 연결됐습니다. 야, 지금 올라와, 빨리 스로링. 야,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아, 솔직히. 진세 힘들어? 예? 버틸 수 있겠어? 살짝 솔직히 말하면 조금 힘들긴 합니다. 제가 너무 이제 체력적인 게 조금 부족한 게 보여서 체력 더 길러 올게. 안녕하세요. 저는 뭉쳐야 찬다에서 레프트 윙백을 맡고 있는 조진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원래 운동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대학도 그쪽으로 나오고 했는데 옛날에는 정말 제가 체력이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운동을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체력도 너무 떨어지고 안정환 감독님한테도 뭔가 이제 지적도 받고 그다음 제가 뛰면서도 뭔가 부족함을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너무 잘하고 싶은데 정말 생각처럼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감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 때문에서라도 뭔가 자신감을 좀 얻기 위해서 체력 증진을 목표로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아, 오늘은 이제 테니스계의 레전드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제 테니스를 좀 즐겨 하기도 했었는데 테니스도 배울 겸 체력 운동도 할 겸 해서 지금 이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 홍찬의 또 안녕하세요. 선배님이자 예. 아, 안녕하십니까. 예. 머드리 마그리 이영택입니다. 아, 이제 나 무릎 다 괜찮아지고 있는데 뭐 캐퍼 안 필요하나? 어? 근데 저희 여기 이제 대훈이도 저희가 그러니까. 요즘에 테니스에 또 네. 진정한 맛을 또 드렸다고. 네, 맞죠? 네. 테니스 지금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배우러 왔고 테니스가 축구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아, 그래서 아, 저도 그래서 내가 진짜 이렇게 네. 두 분을 같이 이렇게 연습 시켜주면 네. 축구에도 도움이 되겠다. 맞아요. 아, 이래서 맞아요. 네. 아무튼 오늘 또 빡센 또 체력 운동을 또 시켜주시면 그러니까, 아, 열심히 진짜, 한번 오늘 완전 리얼 트레이닝이네요. 리얼 트레이닝? 리얼 리얼로?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선수들 하듯이 훈련 찐으로 네네 찐으로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 열심히 한번 또 오늘 체력 훈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화이팅! 화이팅! 진짜 화이팅! 아니 보탈 친다는 게 운동 센스 있다니까. 어, 자세가 지금 거의 뭐 이제 테니스 훈련을 마쳤습니다. 와, 지금 약간 오늘 오전 운동까지 해가지고 땀을 많이 흘리긴 했는데 이렇게 체력 운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축구 개인 훈련을 좀 받으러 왔습니다. 제가 축구를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는데 뉴벤저스 이제 멤버가 되면서 패를 끼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개인 훈련의 중요성을 좀 깨달아서 훈련을 지금 하러 왔습니다. 근데 지금 저랑 이제 같이 해주실 우리 코치님 한번 인사 한 번만. 네, 안녕하세요. 나성수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임영웅님이 소속해 있던 리턴즈 FC에서 선수로 네. 지금 뛰고 계시잖아요. 네. 저희랑 맞붙기도 했었고. 네. 아, 지금 컨트롤 좋죠? 제가 봤을 때 체력이라는 게 이제 모든 운동 종목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기는 한데 그 축구를 하면서의 그 체력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체력을 올리는 그런 훈련도 좀 해보고 볼 컨트롤도 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미숙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코치를 좀 해주시면 네. 열심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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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거는 매일 어디서든 할 수 있어. 공간만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동원하고 있어요. 그쵸, 그쵸. 좀 꾸준히 하셔서 웅찬의 체력왕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왕이 될 수가 없네. 너무 큰 팬들이 계셔서. 맞아요. 아, 근데 오늘 볼 터치도 그렇고 스텝도 그렇고 괜찮 좋으신데요? 어, 진짜요? 생각보다. 아, 생각보다. 생각은 어느 정도 하시는지 모르겠다. 야. 저희는 그거였거든요. 아니, 말해도 되나? 뭐야? 봤어요? 뭐야? 그 1대1 고르기 있었잖아요. 아! 아시죠? 저는 조진세님. 아, 조진세요. 네. 힘으로! 제가 원래 첫 번째 고른 게 진세님이셨어요. 저였어요? 근데 누가 골랐다는 거예요, 이미. 누가 이미. 그래서 바로 저 노선을 틀었죠. 닷컴님으로. 근데 아니라 다를까. 잠깐만. 잠깐만. 네. 제가 먼저였다가 곽범으로 갔다고요? 네. 제가 먼저 간 이유는 뭐죠, 그러면? 이겨야 돼. 곽범보다? 곽범보다? 왜냐면 님은 몸이 탄탄하잖아요. 아, 몸 때문에. 탄탄해. 그러면 네. 이제 딱 가르쳐 주셨을 때 단점. 단점은 네. 이 운동장 녹색 그라운드를 밟으면 네. 뭔가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 느껴져요. 아, 아 이게 뭔가 들어가면 막 운동장에서 실수하지 않을까 막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축구는 네. 실수 스포츠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해요. 실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축구는 누군가는 하는데 진세님이 실수는 안 하려고 안 하면은 실수가 5분에서 이제 4분, 3분, 2분 좀 자신 있게 하시면 좋겠어요. 자신 있게 하시면 그게 장점으로 변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저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1년에 한 번씩 있는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지금 공연을 지금 하러 왔습니다. 저희 공연을 같이 하는 네, 어, 안녕하십니까. 우리 또 선욱씨. 네, 안녕하세요. 뭐예요, 이거? 이거 인사이드 뭉찬이라고. 아, 인사이드 뭉찬. 네. 봤어요, 저. 봤어요? 네. 누구 거 봤어요? 범이 형 거. 범 선배 거 봤다고요? 네. 어땠어요, 그때? 재밌었어요. 운동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뭉찬 요즘 최근 거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형 그 정강이 까이는 거 봤어요. 아, 이렇게 말했어요. 네. 네, 형 열심히. 저도 잘 봐가지고 그거를. 형 벤치에 계속 있던데요? 벤치에서 엄청 활약 중이거든요, 제가. 네, 벤치 프레스예요? 네. 제가 체력이 되게 부족해요. 아, 체력이? 근데 또 요즘에 선욱 씨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또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이어트를 할 때 뭐 네. 체력 같은 것도 좀 신경을 쓰시는 부분이 있나요? 아, 저는 일단은 네. 아르기닌을 복용하면서. 아르기닌이요? 네. 아, 근데 범 선배도 아르기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아르기닌 먹고 네. 일단 몸에 텐션을 쫙 올린 다음에 네. 그때 이제 근력 좀 가다가 유산소로 마무리. 오. 약간 홍범석 형 느낌으로. 홍범석 형 느낌으로. 범석 형 느낌도 알아요. 홍범석 형 느낌으로 이렇게 러닝 이렇게 뛰는 느낌으로 이렇게 한 12km 정도 가볍게. 네, 가볍게. 근데 뛸 때 그냥 막 뛰는 게 아니라 네. 나의 기록을 좀 측정하면서. 기록을? 네. 그쵸, 그쵸. 뭔가 스텝 바이 스텝. 아, 그쵸. 뭐 얘는 이번에는 10분이었으면은 9분으로 줄이고 8분으로 그치. 줄이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이라도. 아, 너무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아, 우리끼리 있을 땐 형이 축구 1등인데 맨날 공격수 하는데. 아, 너무 잘해요, 진짜. 아, 그러니까 너무, 너무 잘해가지고. 뭉찬 너무 응원합니다. 아무튼 뭉찬 파이팅! 감사합니다. 파이팅! 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그 소속해 있는 메타 코미디 그 회사에서 제가 이제 풋살 팀을 지금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 팀에 지금 하러 왔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침투하는 거 봐. 마무리 누구 토큰 가야 돼. 원식이 형이네. 아슛 그랜 체인.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또 오늘 또 어디 왔죠 또? 오늘 훈련이요. 근데 혼자만 이렇게 땀을 이렇게 많이 흘려요? 네, 물 묻혀서 주자 간 건 아니고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요즘 조금 네. 저 찍은 뒤로 네. 많은 분들의 인사이드 뭉찬이 지나갔잖아요. 네.
그 사이에 저희를 조금 미워해 주시는 분들이 조금 응원해 주기 시작하시죠. 아, 진짜요? 많이 응원해 주시기 시작하시죠. 너무 감사하다, 진짜. 이게 또 나가면 아직도 조금 미워하시는 분들은 저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이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계속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뭉쳐야 찬다 화이팅. 이런 엔딩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야.